신혜입니다. 오늘은 제가 음영 메이크업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브라운이랑 베이지 컬러를 사용한 베이지 브라운 음영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요 메이크업은 그냥 음영 메이크업이기도 한데 제가 사진으로 검색을 해서 찾아온 사진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모델분의 사진이랑 또 최근에 이제 설리의 화보에 나와있는 메이크업이랑도 약간 비슷한 느낌을 내보려고 한번 해봤는데요. 그러면은 음영 메이크업, 브라운 베이지 음영 메이크업 바로 출발할게요. 출발! 안녕하세요. 신디입니다. 오늘은 제가 베이지 컬러? 그리고 약간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서 한번 베이지 브라운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저번에 제가 이제 하울 영상 때 말했었던 그 에뛰드하우스에서 사온 립스틱으로 그 모델 메이크업을 조금 따라서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똑같지는 않았고 약간 제 얼굴에 맞게끔 제 눈화장이랑 뭐 제 얼굴에 맞는 화장들을 섞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바로 메이크업 해볼게요. 먼저는 수분크림 알로에 수딩젤을 발라줄게요. 제가 지금 스킨이랑 로션이랑 워터 에센스를 바르고 난 뒤에요. 그 위에다가 시간이 좀 지나기도 했고 또 그냥 조금 더 촉촉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수딩젤을 발라줄게요. 제가 요새 111 팩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어제부터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방향이든 피부가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111 팩이 그렇게 효과가 좀 있다고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하면서도 가끔씩 한 번씩 피부가 이제 조금씩 좋아지나 안 좋아지나 영상으로 보시면서 111 팩이 효과가 있나? 뭐 이런 생각 같은 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수분 크림 뒤에 수딩젤을 발라주고 약간 좀 다 어느 정도 스며들 때까지 시간을 좀 줬어요. 한번 뒤로.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베이스를 한번 발라볼게요. 베이스는 우선은 선크림 먼저 발라줄게요. 이렇게 선크림까지 발라줬고 멀티스틱 프라이머죠? 프라이머 스틱으로 얼굴 요 중앙 부분만 살짝 모공이나 요철들을 좀 매끄럽게 해줘볼게요. 그나마 간단하게 쓰는 것 치곤 가격 대비 치곤 꽤 잘 깔끔하게 가려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이걸 바른다고 해서 약간 엄청 지속력이 높아지고 이러진 않아요. 또 그냥 좀 기름이 덜 올라온다, 화장이 좀 더 깔끔하게 된다, 뭐 이 정도? 그 정도 효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베이스는 에뛰드하우스 더블 래스팅 파운데이션 10 컬러예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좀 섞어서 사용을 할게요. 이렇게 좀 흔들어서 손에다가 손바닥에다 좀 짜줄게요. 얘가 또 약간 묽은 제형이라서 손바닥에 짜서 저번에 제가 구입을 했었던 요 다이소에서 나온 듀얼 브러쉬에 뒷면을 사용해서 한번 발라볼게요. 그 같이 판매하고 있던 브러쉬가 얘랑 디자인이 되게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완전 똑같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요철이나 잡티 있는 부위에서는 조금 더
짧게 터치를 해주면 커버력이 조금 올라가요. 이 정도만 커버를 한번 해줘볼게요. 꽤 커버력도 괜찮고 마무리감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화상을 할게요. 그 뒤에 이제 뭐 파우더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한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무펄 섀도우를 사용을 해서 조금 음영감을 주는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광을 좀 죽여주고 보송보송하게 만들기 위해서 파우더를 좀 해줄게요. 파우더는 3컨셉 아이즈 파우더 사용할게요. 내추럴 피니쉬 루즈 파우더. 루스 파우더. 이렇게 묻혀서 뚜껑에다가 이렇게 좀 덜어내줄게요. 가루 엄청 날려. 그 다음에 피부에 어떤 화장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확실히 이런 가루 타입의 이런 제대로 된? 가루 타입의 좀 무겁게 느껴지는 파우더가 기름기나 뭐 이런 걸 잡아주고 또 얼굴을 매끈하게 만들어 보이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얇은 피부 화장을 하거나 그랬을 때는 이런 파우더는 또 안 쓰기도 하죠. 두꺼워 보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얼굴에 전체적으로 파우더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컨투어링을 한번 해볼게요. 컨투어링은 아까 거울로도 사용했었죠? 신스틸러. 이 컬러를 사용해서 쉐이딩을 좀 해줘볼게요. 그래서 이걸로 컨투어링을 얼굴 윤곽을 좀 잡아줘볼게요. 옆광대를 조금 줄여주면서 이 부분을 조금 넣어주면 말라 보여요. 이렇게 했을 때 들어가는 부분을 위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약간 귀쪽 여기 티아로스 있는 쪽부터 입술 끝 라인을 연결해준다는 생각으로 터치를 해주면 좀 쉬워요. 이렇게. 요새 제 화장의 키워드는 되게 말라 보이는 그런 베이스 메이크업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포슬포슬한 요 브러쉬로 콧대 음영을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요 중간에 있는 요 약간 밝은 브라운 컬러로 요 눈두덩이 쪽에 음영감을 살짝 넣어줄게요. 이제 섀도우를 본격적으로 해볼 건데요. 오늘은 요 두 팔레트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호니 샤인 이지글랜 첫 번째 버전, 버전이고 여기에 무펄 섀도우들이 되게 무펄 섀도우들이 되게 잘 들어있어요. 이쪽에 요 컬러들을 사용해서 섀도우를 좀 해줄 거고요. 그 뒤쪽에 있는 요 토니모리에서 나온 섀도우 팔레트에 있는 앞쪽에 무펄 두 컬러랑 또 뒤쪽에 있는 진한 브라운 컬러까지 한 세 가지 종류를 사용을 해서 섀도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 쓰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은 한 요 정도 컬러를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해드리는 거니까 우선은 그냥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지금 제가 음영은 좀 깔아놓은 상태고 샤이니지글램에 있는 두 번째로 어두운 브라운 컬러 요 컬러를 이제 음영감을 다시 한 번 더 전체적으로 만들어줘 볼게요. 요 컬러랑 한 톤 밝은 위에 쪽에 있는 브라운을 살짝 섞어줄게요. 좀 털어서
정도로 이렇게 음영을 좀 넣어줬어요. 그리고 좀 이렇게 부들부들한 브러쉬로 약간 전체적으로 블렌딩을 한번 해줄게요. 무펄 섀도우들은 뭉치기도 되게 쉽고 떡지기도 되게 쉬워서 파우더를 꼭 해주는 게 좋고 또 이렇게 블렌딩을 조금 더 꼼꼼하게 해주면 더 잘 예쁘게 바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사용했던 똑같은 컬러로 언더라인에도 해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조금 더 작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이쪽에 있는 가장 어두운 브라운 컬러를 사용을 해서 가장 진한 음영을 한번 만들어줘 볼게요. 이게 사실 되게 간단한 메이크업이긴 한데 또 무펄 섀도우만 이렇게 사용해서 하는 게 은근히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음영을 이렇게 넣어서 블렌딩을 좀 골고루 해줬어요. 그리고 좀 큰 브러쉬 사용해서 다시 한 번 더 만져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언더라인에도 한 이쪽 3분의 1 정도만 가장 진했던 아까 그 컬러로 음영을 넣어줄 건데 이번에는 이 팔레트에 있는 컬러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왜 이걸 사용하냐면 이 부분은 깜빡깜빡하면서 많이 접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살짝 펄 알갱이가 들어있는 약간 티는 안 나더라도 펄 입자가 살짝 있는 쉬머한 제품을 사용을 해주면 조금 더 잘 오랫동안 붙어있어서 지속력이 좀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살짝 펄이 있는 요 바레트에 있는 어두운 브라운 컬러로 잡아줄게요. 이렇게 짧은 브러쉬로 찍어서 이렇게 음영을 좀 줘볼게요. 그 뒤에 이제 아이라이너를 해줄 건데요. 섀도우는 이게 다예요.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그 뒤에 아이라이너는 이렇게 두 가지 색깔의 두 가지 타입의 브라운 컬러의 아이라이너를 사용을 해줄 건데요. 하나는 펜슬 타입이고 하나는 붓펜 타입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펜슬 타입의 아이라이너로 먼저 점막을 메꿔주고 전체적으로 음영감을 눈속까지 깊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양쪽 눈에 아이라이너로 가장 진한 음영감을 한 번 더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아까 사용했던 좀 짧은 브러쉬에 어두운 컬러, 브라운 컬러 섀도우를 묻혀서 한 번 더 그 부분 위에다가 얹어줄게요. 그다음에 이렇게 양쪽 눈에 브라운 펜슬을 해줬고요. 그 뒤에 꼬리만 살짝 붓펜 타입으로 빼줘볼게요. 이렇게 눈꼬리까지 빼줄게요. 그 뒤에 이제 뷰러를 해주고 마스카라까지 같이 해줘볼게요. 뷰러는 시세이도 뷰러 사용할 거예요. 약간 요 메이크업을 할 때 속눈썹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는 편이 눈이 더 커 보이고 또 또렷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눈썹을 잘 찝어줍니다. 이렇게 찝어주고 언더래쉬도 좀 찝어줘 볼게요. 부분 래쉬 컬러, 부분 뷰러로 언더라인에 얼마 없는 속눈썹들을
살이 찝히기 쉽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눈 끝에 있는 부분들도 찝어줄게요. 앞머리 쪽이랑. 이렇게. 그 뒤에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요. 오늘 마스카라는 키스미 마스카라 사용했고 롱래쉬 타입의 마스카라를 사용을 해서 속눈썹이 좀 길고 좀 깔끔해 보일 수 있게 만들어줄게요. 너무 심취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스카라를 좀 전체적으로 해줬어요. 이 정도를 해주면은 눈 전체에 음영감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아이 메이크업이 됐고요. 이제 눈썹을 그려줄 건데 눈썹은 좀 각지고 이렇게 각지게 그려줘 볼게요. 그래서 눈썹 펜슬을 사용해서 형태를 좀 또렷하게 잡아줄게요. 이거 너무 귀엽죠? 손바닥만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브로우 펜슬을 사용을 해줄 건데 그래서 우선은 형태를 좀 잡아주면서 그려볼게요. 눈썹을. 그 뒤에 이 앞머리랑 손으로 살짝 문질러서 연결을 좀 자연스럽게 시켜줄게요. 그 뒤에 조금 더 진한 컬러의 브라운 펜슬로 조금 더 끝쪽을 조금 더 진하게 그려줄게요. 이렇게 눈썹을 양쪽을 그려줄게요. 그리고 나서 아까 사용했던 이제 쉐이딩 파우더랑 또 오렌지 컬러의 블러셔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믹스해서 블러셔를 넣어줄 건데요. 블러셔 브러쉬에 두 가지 컬러를 동시에 묻혀서 한번 믹스를 해줘볼게요. 그래서 얼굴 요 바깥쪽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이 메이크업까지 다 해주고 나서는 입술을 발라줘야 했죠? 입술은 우리 원래 처음부터 바르려고 했던 에뛰드하우스 떨리고 싶은 비지 컬러를 발라줄게요. 뒤에 이제 음영이나 블러셔를 조금 더 진하게 넣어서 얼굴 눈망 라인 같은 거를 좀 잡아줘 볼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오늘 베이지 브라운 베이지 브라운 메이크업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누드 컬러 립스틱을 바를 때 할 수 있는 메이크업이기도 하고 또 약간 음영감이게끔 좀 좋게 보이는 그런 느낌의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을 때 한 번씩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렇게 제가 말하면서 하니까 되게 오래 걸리긴 했는데 평소에 하시면 되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신디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